너 학교에서 안 했어? 저희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했어. 어, 뭐라는 거야? 했어요. 뭐 했어? 했잖아. 근데 왜 해석이 다 이상해? 아 그니까 그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어. 내 학교 빠졌을 땐가? 그래서 그럴까? 자, 6차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왜냐면 대명사가 또 되게 많이 나오고 아, 자, 그래서 알겠지? 자, 보면 자, 필라가 기둥이에요, 기둥. 필라. 넌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뭐야, 기둥. 중심. 중심. 어,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자, 기둥으로서요, 로서. 자, 뭐의 기둥이야? 발전에 대한 그것의 종교예요. 어, 종교? 그리고 기술에 대한 컬트, 숭배야. 자, 기술에 대한 숭배, 뭐 숭배는 아니고 기술을 믿는 거죠? 그리고 발전에 대한 종교, 여기서 종교도 뭐야? 종교가 뭐예요, 종교? 믿는 거. 믿는 거잖아. 똑같은 말이라고, 릴리전 컬트. 비유로 종교라고 했고 숭배라고 했지만. 알겠어요? 자, 그럼 뭐야? 기술에 대한 숭배, 그리고 그... 선생님 생각할 때 여기 2층은 지금 딱 그 해석에도 지정이 돼 있진 않아.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2층은 기술 같아요. 기술. 알겠어? 기술에 대한 기술의 발전에 대한 믿음 이거지. 알겠지? 여기서 종교라는 게 내 기둥으로서 알겠지? 그걸 중심으로 그걸 근거로서 자 우리 사회는 뭐 한대? 컬티베이트 원래 경작하다요 만든다야 그러니까 네, 네. 자 그것의 엄청난 환상을 만든대 자 여기서 그것도 뭐예요? 기술이죠 기술 알겠어? 기술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만든다 이거죠 아... 알겠어? 네 했었구나 자 이거는 그리고 사회라고 볼 수도 있어 이 소사이어티 자신의 우리 사회는 우리 자신의 엄청난 우리 사회 알겠지? 근데 요거는 좀 애매해요 알겠지? 사회 또는 사회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요거는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해석상으로도 알겠지? 근데 밑에 이시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정확한 의미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요거는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만약에 요거까지 포함해서 하면 학교 선생님이 좀 프린트해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필기 뚜껑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아, 나 영어 프린트 누가 빨리 됐다. 아니, 왜 이렇게 누가 안 해주는데? 이쪽에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요? 선생님이 필기 됐어요? 네. 어, 여기 녹아내고 있지? 네. 어, 자, 이제 봅시다. 자, 어쨌든 지금 봐봐. 기술의 기술을 너무 믿는 거야. 기술을 숭배하고 기술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믿는 거 믿어서 우리 사회는 엄청 큰 환상을 만들고 있다. 알겠어? 콤바 위치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일루전이죠. 일루전. 이 착각, 환상. 자, 그것은 뭐랑 관련돼 있다? 시간하고 관련돼 있다 이거죠. 됐어? 관대. 자, 여기서 이 또 뭐예요? 왜 이거 해석 안 해? 주어는? 그것은. 응. 이것은. 어, 가주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뭔데? 일루전. 기술. 착각. 일루전. 일루전이죠. 일루전. 자, 그 환상은 알겠어? 자, 리드 오형식이야. 목적어 다음에 뭔 거예요? 투부정사 얘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씨 맨이 아직도 씨 남자야 현대 사람들이 알겠어? 자 그 착각은 현대 사람들이 to believe 믿도록 이끈다 만든다잖아 그 환상이야 알겠어? 자 뭐를 믿도록 만든대요? 대비아를 접속사 알겠어? 자 주어가 동사라는 거 뭐야? 기술적인 발전이 퀄러티즈는 질량이 아니라 씨 퀄러티 질 삶의 질을 강화시킬 거라고 믿는다 이거야 됐어요? 응. 자 현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야 아 기술 발전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거야 삶의 질을 높여줄 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믿게 맞는데 자
far more야 훨씬 더 많이 뭐보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기계보다 교통의 수단보다 그리고 의사소통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다 뭐 last century 지난 세기보다 이거지 한마디로 과거보다 이거잖아 이런 내용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렬이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상으로 나겠지 네. 뭐 먼저 이해되겠어? 네 아 다시 여기까지 이거 여기 앞에가 앞에를 방향을 잘못 잡아서 뒤에가 다 그지같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기술에 대한 숭배, 그 다음에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한 종교의 기둥으로서 자, 그거를 근거로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환상을 만든대. 자, 기술을 너무 믿는 거야. 그래서 환상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환상은 뭐랑 관련돼 있어? 시간하고 관련이 돼 있대요. 자, 그 환상이 현대 사람들은 뭐라고 믿게 만든대? 아, 기술 발달이 우리의 삶을 높여줄 거라고. 뭐보다? 과거보다 그렇죠. 과거보다 훨씬 더. 그래서 과거의 이런 기술들보다 훨씬 더. 알겠지? 자, since time 있다고 해서 그때 이후로 해야 돼. 시부로. 뭐뭐 이후로 하려면은 뒤에 저거 시간이 나와야지. 때문에. 이, 그래 이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주어 동사가 있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알겠어?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 이후로가 아니라. 자 시간이 뭐예요? Such an important place. 그렇게 중요한 장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장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어디에서는 인간의 삶에서는 그죠? 됐어? 네. 자 그다음에 Such a 혁명 알죠? Such a 혁명. 네. 소울면 소. 혁명. 이씨. 혁명. Such a 혁명. 소. 와가 혁명. 소. 형어명 형어명 알겠어? 자, 서치어 혁명 소형 어명 서치 what 계열 how 계열 how 형어명 what 형어명 알겠어? 이런 거 문제 이런 거 나왔는데 틀리면 우리만 틀리는 거라니까 이런 거 잘 내주도 않는데 원래 이제 잘 내주도 않지만 이런 건 앞으로도 어순 문제니까 어순이니까 자, end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동사 2네. 네. 그럼 동사 1이 뭐야? 해지요. 해지잖아. 그러면 시간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당연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당연하죠. 시간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또 시간은 contribute to so much to its quality. 그것의 질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죠. 네. 저기서 이치는 뭐예요? 기술. 기술의 질에? 과거. 타임의 질, 시간이 아, 시간의 질, 그 라이프, 라이프죠 인간 라이프, 인간의 삶, 알겠어? 저거나 한글로라도 우리 이치 존나 많이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 내면 졸라 어려울 거야. 알겠어? 우리만 맞추면 우리만 맞추면 돼. 그래서 유도를 해, 유도. 알겠지? 야 여기부터는 이시 확실해 알겠지? 네. 근데 요 단락 위에부터는 요 위에는 이시 애매해요. 킬러 문제.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외워야지. 아니죠. 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내게. 선생님 요 이 뭐예요? 이시 가르친 거 뭐예요? 모르는 척하고. 그래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란 말이야. 찾아서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리고. 아 요거 문제 내면 애들이 어려워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됐어? 꿈을 해내서. 잘 이용해야지. 자 봐봐 여기 since 내용은 뭐야 한마디로 시간이라는 건 인간한테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그리고 인간의 삶에 시간이 많은 기여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is tricked 속임을 당한대요. 속임을 당해서 뭐 한대? 믿게 돼요. 그래 대디아를 믿게 된대. 알겠어? 속아서 뭐? 기술 발전이 In every domain, 모든 영역에서의 기술 발전이 자, 뭐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시간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자유시간이 아닌가? 됐어요? 자유시간 초콜릿이냐? 시간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알겠어요? 어? 자, 왜 그래? 자, 기술이 발달하면 당연히 편해지니까 시간이 조금 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야, 이 글을. 됐어? 네. 자, 콤마 위치. 그리고 그거는
그거 순이에요? 네. 어, 을이죠. 그리고 그거 슬. 근데 여기서는 그거 에라고. 그거 그래. 그거 슬 하면 돼. 왜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격이잖아. 아.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뒤에 수거가 있어. 원래 타임이 들어간 자리는 여기예요. 타임. 알겠어? 요 윗 타임이 가 있어. 자, devote A. devote A to B. A를 B에 헌신하다, 바친다. 알겠어? 네. 그만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것이 그건 뭐야? 과학기술. 과학기술이요? 발전. 과학기술 발전. 시간 해봐. 시간? 시간이죠, 시간. 그것은 시간. 알겠어? 여기도 엔드 엔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엔드 그죠? 엔드하고 he can devote it to everything 이렇게 연결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it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봤을 때 이 글을 읽을 때 it이 졸라게 많이 나와. 그 it을 다 각 알아두라고.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내면 존나 까다로운 거니까 알지? 다른 거 찾으라고 그치. 뭐 문법적으로 다른 거 또 물어볼 수 있고 니네 OX 문제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꼼꼼히 보라고 얘기지. 어 이건 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있어. 자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은 시간을 모든 것에 헌신할 수 있대. 그죠? 네. 어떤 모든 거야? Makes him happy. 행복하게 만들어. 자, 그를 삶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도 지금 행복해지려고 시간을 니네들한테 투자하는 거 아니야? 시간을 투자해서 선생님 돈도 벌고 행복해지려고.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해? 네. 자 다시 한 번에 가볼게요. 자 시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 우리 삶에서. 그래서 인간이 속아요. 속아서 믿는데 뭐 기술 발전이 시간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모든 부분에서. 그치?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 시간을 줄여줄 거라고 해서 그 시간을 그는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됐어? 자 그런데 사실 the opposite happen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그지? 정반대가. 자 그러면 지금 뭔 말 뒤에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정반대가 일어난다니까. 시간이 그래 기술 발전이 시간을 한가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더 많이 어떻게 반대가 되겠지. 그죠? 자 it is clear that 자 이때는 이시 가져오죠. 대시 진주 데디아가 분명하다. 알겠어? 데디아가 분명하다. 자 뭐가 분명하대? 자 더비 왜 안 살려줘? 더비인데 최대한 살렸습니다. 맞았다. 알겠어? 더비 뭐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하다. 자 the new media work to free up time. 자 새로운 매개체가 자 미디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시그럽 복수. 미디어는 미 S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선생님 말했잖아 데이터 우리한테 익숙한 게 뭐라고? 복수. 단수는 데이텀 단수. 그래서 미디어가 복수죠? 그럼 뭐야? 미디엄 알겠어? 근데 이제 쌤이 미디어 이거 그냥 미디어라고 말할까? 미디어라 해도 되죠? 미디어도 되지. 새로운 매개체 새로운 미디어 뭐라 했는데? 새로운 도구 이렇게 해야 돼. 수업 안 했대요, 나는. 아, 내가 생각만 했어. 자, 말해봐. 자, 새로운 미디어가 뭐? 시간을 자유롭게 더 빨리 자유롭게 해주면 해줄수록 그죠? 우리는 그것에 더 적은 걸 받게 된대. 자, 여기서 이슨 뭐야? 시간. 알겠어? 알겠어? 자 옛날엔 일부러 얘네 고생을 안 해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하려면 손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모르겠어. 덕분청 가서 이제 손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탁기가 해주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세탁기라는 미디어가 시간을 더 자유롭게 해서 더 빠르게 진행하게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시간을 더 적게 갖는다는 게 명확하다 이거야. 어, 왜 그래? 얘기해 주잖아. 그리고 more than anything 씨 무엇보다도 씨부를 무엇보다도 안 써. 누가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누가 씨부를 내가 안 썼지? 저거 다 틀렸으니까 우리 내용상 친 사람들 뭐 안 찾은 거잖아. more than anything 무엇보다도. 자, 그 다음에 it 대 강조구문이에요. 표시해 놓으세요. it 대 강조구문. it 대 강조구문 해서 어떻게 대디아 한 건 바로 이거다. 그래. 그럼 대디아 내용이 뭐야? 시간을 부족하게 하는 게 바로 이거야. 뉴 미디어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미지. 됐어? 자, 보세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로 뉴 미디어다. 그지? 네. 어떤 시간이야? Available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네. 이용 가능한 시간. 뭐를 위해 이용 가능한 시간? 삶의,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디에서? At work and elsewhere. 일터에서. 일터와 다른 곳에서. 알겠어? 네. 자, 그래 흐름 알겠어? 네. 자, 정반대가 일어난 데부터 다시 한번 할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데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시간을 더 적게 갖는 게 분명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터나 이런 데서 삶의 질을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 이용 가능한 시간을 줄이는 게 바로 그 뉴 미디어다라는 거야. 새로운 매개체가 오히려 시간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더 뭐예요? 이용 가능한 시간을 없앤다는 거야. 알겠어? 내용 자 그 다음에 봅시다. They have given rise to.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뭐야? 뉴 미디어. 뉴 미디어죠? 미디어 복수니까 they로 받은 거지. 잘 알아도 알겠어? The new media. 자, 그 새로운 매개체들은 give rise to. give rise to. 이거 이어서 유발하다. 유발하다. 자, 옆에 bring about 있는데 bring about하고 똑같은 거야. 야기하다. 알겠어? 되게 별로 안 중요하다. 맞아요. 어? 여기로 쌤이 이쪽 부분은 다 안 여기 문장 여기 day have given 거기서부터 안 중요하대? 네. 그래서 대충 했어. 엄청 대충 했어. 그래서 여기만 말했어. 이거 수거. 수거를 중요하다고 하고 넘겼어요. 왜 안 중요하지? 중요하다. 자, 새로운 미디어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야기해왔대. 자, 그리고 또 have brought죠? 네. brought about 또 야기했대. 뭐를? 새로운 유형의 인간의 발달을, 진화를.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을, 유형을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그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뭐예요? 땀땀이. 자, 누군가는 항상 러쉬, 서둘러, 그죠? 자, 그리고 서블 머지. 자, 원래 머지가 뭐냐면 합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서브니까 뭐야? 밑으로 합치는 거니까 뭐야? 잠겨있다 이거. 잠겨있다. 자, 뭐하고 잠겨있어? 뭐를 가지고? With care. 걱정, 걱정. 걱정과 함께 잠겨있어. 알겠어? 적경 걱정과 함께 잠겨있는 됐어요? 자, 이 후가 꾸며주는 거 뭐예요? 케어즈야? 걱정인데? 아니요? 서먼이죠, 서먼. 아 이거 못해서? 나도 못해서. 어떤 사람이야? Frantically 미친듯이 Pushed himself 자기 자신을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도록 밀어붙이는 존나 서둘러서 하는 그죠? 네. At top speed 최고 스피드 그래 빠른 속도로. 자, 그 사람이 누구래요? Who? No longer 3번 그래 뭐야? 노리서 뭐야?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 자, 더 이상 실천하고 더 이상 깊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치? 깊이 있게. 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니까 깊이 있게 못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야? Had lost the mastery of mastery. 숙달. 여기서 뭐 컨트롤이에요. 지배. 컨트롤, 지배, 뭐 이런 거 알지? 뭐 숙달이라고 해야 돼요. 지배력. 지배력을 잃는 사람이래. 뭐에 대한 사람이야? 그의 삶의 리듬과 조직. 조직에 대한 지배력을 잃은 거야. 왜? 급하게 하니까. 리듬 막 깨지잖아.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잘 봐도 이거 알겠어? 이거 뭐 대충 어떤 말인지는 알겠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꼼꼼히 봐. 이거 오늘 해석할 때 그거 신경 써서 해석 보면서 해도 되지만